겨울하면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계절이 주는 서정은 때론 지나간 시간과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시리도록 추웠지만 참 따스했던 우리네 겨울 일상을 담은 전시가 열렸습니다. 광주 우산동 골목 어귀, 눈 내리는 풍경입니다. 노여운 작가는 같은 장소를 초저녁과 늦은 밤 두 가지 모습으로 표현했는데요. 구도심의 골목이 담고 있는 추억, 그리움이 시간의 흐름 속에 그대로 묻어납니다. 겨울의 골목을 그린 또 다른 분위기의 작품, 조연 작가의 골목길인데요. 오래된 가로등, 얽히고 설킨 전신주 아래를 걸어가는 이의 뒷모습에선 쓸쓸함이 느껴집니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쉽게 일상 속 겨울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겨울이 보다 가치 있는 순간으로 기억되길 바라며 기획된 전시라고 하네요. 겨울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지는 미디어 아트 작품들도 돋보였는데요. 이인암 작가의 신묵죽도는 한겨울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설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박상화 작가는 무등산을 오르내리며 채집한 이미지들을 영상으로 재구성했는데요. 자연에 동화돼가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한옥에서 살았는데 그 한옥에 그 눈 내렸던 그 풍경이 그냥 어렸을 때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11명의 작가가 참여한 우리 동네 겨울 이야기전은 2월 28일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포장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전시실이 마치 포장된 것처럼 테이프로 둘러싸였습니다. 최운영 작가의 트러스트 미 랩핑이란 작품인데요. 작가는 포장이라는 단어에서 둔갑, 과장된 의미 부여, 쇼타임과 같은 단어들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전시장 전체를 포장하는 작업을 통해 작가는 관객들에게 예술 작품이란 어쩌면 잘 둔갑된 거짓이 아닐까 하는 물음을 던지는데요. 이 포장작 트러스트 미라는 주제라는 작업은 이제 제 자기 반성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항상 저는 이제 예술 작품을 보면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래서 거기서 유머를 이끌어내는 작업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예술 작품의 진정성에 의문을 던지는 작업을 통해 예술과 관객 사이의 간극을 한층 좁히는 이 전시는 3월 30일까지 계속됩니다. 공연 전시 소식입니다. 오늘 금호 아트홀에선 두 사람이 꾸미는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 손지영, 최애니 2인 콘서트가 펼쳐집니다. 다른 세대를 살아온 두 작가가 바라본 시대와 삶, 송필용, 김성결의 그리고 그리다전은 3월 24일까지 계속됩니다. 11명의 작가가 표현한 동물 전시, 울바바 동물전은 2월 21일까지 무등 갤러리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문화산책이었습니다.